반갑습니다. 2023년 저첫 회의를 이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공화당답게 새해부터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말부터 시작된 1인 시위는 오늘도 어김없이 서초동 법원 앞에서 진행 중이고 현재도 동진인들께서 릴레이를 이어가지고 계십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월 7일 우리 공화당 신년 첫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일도 들으셨다시피 법원 앞에서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당 못지않게 우리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2023년 목표는 사법정의의 실현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는 문재인, 이재명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도록 우리 애국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일 날 선고가 있냐 대표님의 재판은 반드시 무죄 판결이 나야 그것이 바로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2017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진상이 규명을 하라는 요청의 목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체가 밝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고인의 넋을 기리고 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이 또한 정의일 것이고요. 죄 있는 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법의 심판을 받는 것, 죄 없는 자는 무죄 선고가 되는 것, 그것이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2023년 또 바쁠 이유는 2024년에 있을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무엇보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위원장들을 정비해야 하고요. 어떻게 급박하게 바뀔지 모르는 정치 구도에 순발력 있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되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지만 강화 정당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2023년 바쁘게 활동하실 수 있는 각오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새해 벽두부터 정말로 듣기 싫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개헌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개헌이 될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개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매의 눈으로 그리고 국민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언제나 우리의 정당 생활은 즐겁게, 재밌게, 그리고 2023년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면은 토끼해라고 합니다. 그것도 검은 토끼해라고 하는데요. 토끼는 바로 다산의 상징입니다. 2023년 우리 공화당이 풍요와 번영, 우리의 많은 결과물을 낼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23년은 검은 토끼, 우리 토끼를 사냥하는 해, 우리의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시 빠진 내용이 있는데, 우리 동지님들께 안내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님, 정기적으로 하시던 방송 일정이 변경되었거든요. 당원 동지님들에게 숙지하셔서 반드시 본방 사수하셔야 되니까, 지금 메모는 필수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원래 8시 반에 하던 거를 7시 반으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네, 오전이죠. 네, YTN 오전 7시 반부터 시작하니까요. 한 시간 일찍 더 핸드폰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가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화요일 저녁 7시입니다. 스픽스는 화요일 저녁 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월요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는 오전 7시 반에 시작하고요. 화요일 오후 7시에 스픽스 방송이 있습니다. 반드시 본방을 사수해 주시기를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은 고정은 아닙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매일신문에서 파는 미녀와 야수 코너가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